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쓰고 있는 김민재의 변호를 맡게 된 천지훈 변호사. 검찰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민재가 범인이라 확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지훈은 김민재의 진술처럼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 김화백이 부인을 살해하고 어딘가로 사라진 거라 믿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4화 마지막 부분에서 백마리와 천지훈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수상한 인물의 정체는 바로 사건을 조사하러 온 검찰 측의 인물 서민혁이었습니다. 천지훈은 서민혁을 무척이나 의식하며 그를 경계하는 듯 과장되게 연기를 하고, 그런 천지훈의 모습을 본 서민혁은 은근히 뿌듯해하지만 천지훈이 마치 어린애 다루듯 그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저만의 착각일까요? 그렇게 사건 현장을 조사해보던 천지훈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걸려있던 김화백의 마지막 작품에서 배경이 되는 호숫가가 그려진 시간과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그려진 시간이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김화백이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린 건 사건 당일인데 배경 그림은 3년 전에 그려진 것이라니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지훈은 사건 당일 김화백이 부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걸려있던 그림에 피가 튀자 김화백이 예전 작품으로 그림을 바꿔치기 하고 검은 우산을 쓴 남자를 그려놓은 것이라 짐작하죠.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김화백뿐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김화백의 자식들인 김민재와 김수현의 태도가 너무나도 수상합니다. 검찰들에게 조사를 받을 때나 천지훈과 접견을 할 때도 자신의 부모가 살해된 것 치고는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김민재도 그렇고, 재혼 가정임에도 마치 김민재가 자신의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걱정하는 김수현의 모습을 보면 이 사건에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을 것이란 느낌을 강하게 주죠. 김화백이 남긴 그림의 배경이 되는 호수로 직접 가서 조사를 마친 천지훈은 그림 속 풍경과 실제 호숫가의 모습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림 오른쪽 편에 그려져 있는 나무로 지어진 건물의 존재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 호수에 다녀온 사람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을 봐도 지금은 사라진 건물이 예전에는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무언가를 알아차린 천지훈은 그 길로 김민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날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백한 김민재에게 아버지도 당신이 죽인 거냐는 폭탄 발언을 던지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6화 예고 뒤에 이어진 쿠키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천지훈이 김화백 저택의 가사도우미였던 한재숙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지훈의 말을 정리해보면 문제의 그림을 그린 것은 김화백 김민재가 아닌 제3의 인물로 생각되죠. 3년 전 평소 김화백이 좋아하던 호수를 찾아온 김화백 가족과 그의 지인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지금은 없어진 호숫가 건물 안에서 그림을 그저 그림으로만 보던 김화백과 그의 그림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뽑아내려는 유희준은들 그랬듯 몸싸움까지 하며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거친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유희주가 흉기라도 휘둘렀는지 김화백이 그만 사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희주는 초대받아 그 자리에 와있던 박재우 기자와 주서원 큐레이터 그리고 딸인 김수현의 도움을 받아 김화백의 시신을 그 근처에 유기했고, 김화백의 피가 곳곳에 묻어있는 건물은 아예 철거해버린 것이죠. 이후 그들은 다른 작가에게 대피를 부탁하며 김화백이 죽지 않은 척 그의 그림을 경매에 올려 비싼 값에 팔아치웠던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김민재는 이 역겨운 가족 놀이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죠. 결국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리겠다고 말하는 김민재를 유희준은 해외로 유학 보내버리려 했지만, 김민재가 원치 않는 유학을 거부하자 유희준은 김화백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노한 김민재는 결국 유희주를 흉기로 찌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김민재는 대체 왜 김화백의 시신을 유기한 척 차를 타고 오랜 시간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극중에서 계속 김민재와 친근한 모습을 보였던 김수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재혼 가정이지만 김민재와 김수현은 매우 친한 정도를 넘어서 어쩌면 남녀간의 애정을 느끼고 있던 사이였을 거라 생각되는데, 자신이 모든 사실을 밝히면 유희주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김수현 또한 김화백의 시신을 유기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김민재는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한 것이죠.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김수현은 천지훈 변호사를 찾아가게 된 것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